궁합은 둘이 두 부부가 나쁘지는 않아. 언니야, 상생이 될 수가 있어. 상극은 아니야. 언니가 무척이나 많이 참고 사랑을 가야 돼. 응? 그리고 본인이 읽어서 사랑을 가셔야 돼. 끌고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 근데 살짝, 이별의 공방이 살짝 들어왔어요. 응, 그러다 보니, 내가 안 살고 이혼할 것보다는, 그냥 살짝 마음이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내가 어떤 일로 하나를 가든, 아니면 내가 뭔가 새로운 시작해서 가든, 그런 운이 있어서 지금 어디에도 신경을 한쪽으로 쏟아야 돼야지만 이 두 부부가 그래도 여태까지 지내온 의리만큼 지켜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근데, 한 사람이 여기, 나름대로 요 분이, 남편분이, 자, 3대 8라인도 들어왔지만 이 사람도 갑갑한 생활을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그래서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 우리 언니가 무척이나 많이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둘이서 두 부부가 한 집에서 모이고 마주치하고 대하고 할 적에 일 때문에 바빠서라도 본인들이 마주치는 게 조금 많지가 않아. 응? 그리고 잘 살아보겠다고 언니가 끌고 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왜 이혼할 거야?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언니가 여태까지 삼아온 대로 내가 버거워. 양어깨가 우리 안 당기지가 무척이나도. 어? 지금 보면 새로이 뭔가를 시작해야 되나 고민도 스럽고, 내가 하는 일은 맞아. 바꿀 건 아니에요. 내가 직업관을 바꿀 건 아니에요. 새로이 뭐 갑자기 뭐 이거 하다가 저거 하고 아니고. 응?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도 손재주가 있지는 못해. 그리고 남들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차분한 교사의 스타일이라든가, 어? 뭐 예를 들면 나라에 녹을 먹는 공무원 스타일이라든가, 조금 더 내가 공부를 해보았었을 것 같았으면 어떤 예를 들어서 의문고시를 봤어도 괜찮을 뻔했고요. 또 한자리를 해도 괜찮을 뻔했는데 지금은 내가 사람이 싫어. 언니야, 그러다 보니 직장 내에서도 사람이 싫어. 버거운 운세가 들어와서 내가 탱그러져서 내가 내 거를 해볼까, 이래볼까, 저래볼까 고민을 우리 언니가 해봐야 되는 시절이 들어왔어. 자신감만 갖고 갈 수 있는 건 못 되는데, 내가 볼 땐 이동을 해야 되는 시점. 근데 그게 내년 시절에 아무튼 내년 시절에 조금 운세가 치고 들어오는 운세야. 그렇기 때문에 어디 터도 마찬가지고 뭔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계획만 갖고 있는 거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선 건 아니야. 네. 근데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이래저래 생각은 해봐야 된다고. 그렇다고 누가 나를 괴롭히는 건 아니야, 직장에서도. 네. 근데 내가 살짝 이대로 이제 앞으로 노후를 생각하며, 이대로 있어도 괜찮아. 정년퇴직까지도 뭐 할 수 있고 뭐 나쁘진 않은데, 본인 스스로가 내가 어떤 기회를 올 수 있는 거는 솔직히 내년이 지나서 후년 정도에, 그때 후년, 그러니까 이거 나이를 얘기해도 돼요? 네. 괜찮아? 45, 6 정도 가야 내가 움직임이 있어서 움직임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온다. 지금은 섣부르고, 지금은 어떤 완전 사업권에 있어서도 내가 뭔가를 내가 스스로가 손에 쥐려고 해도, 아직까지 금전도 마찬가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요. 내가 아직까지는 대라는 게 있잖아, 사업에. 그것까지 아직까지는 본인이 내가 툭 하고 튕기져 나갈 수 있는 운이 못 돼. 근데 그 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생각은 해보고, 본인이 분명히 갈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야. 꾸준히 이렇게가 아니라. 그래서 이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올해는 안 하시는 게 좋아. 있는 걸 가지고 꾸려서 나가야 되는 운세다. 응? 그러니 직장도 나름대로 본인이 잘 간 것 같아, 나는. 내가 볼 땐 그래. 그러니 올해 그냥 꾸준히, 돈도 마찬가지야. 본인이 잘 계획적인 돈 속에서 계획적으로 쓰는 우리 안단기 주님이야. 내가 물욕이 강해져갖고 내가 뭐에 씌어갖고 이거는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하나의 만족을 원래 못하고 사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의 만족을 하고 살아가려고 팔자에 되게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언니다. 어? 그러다 보니 우리 기주님도 나름대로는 내가 좀 마음속에 우울해요 저 이게 아니라, 저 외로워요 막 이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 허황 기운이 항상 늘 깔려있어. 그래서 어떻게든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어떻게든 알콩달콩 살아가려고, 되게 지켜가려고, 직장이면 직장, 사람이면 사람, 내 가정이면 가정, 지켜가려고 무척 애를 써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야. 근데 자식의 복이 그렇게 많지가 않나 언니야? 자식 복이? 자식의 복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언니가 내가 볼 때 양쪽의 아이가, 양쪽으로, 그러니까 둘 정도는 우리 언니가 아이를 키우고 살아를 가야 돼요. 원래 본인이 내가 누군가의 자식 그 다 키워서 보내는 거야. 남편도 뒤에서 닦아서 뭐 보내진 않지만 닦아서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옆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도, 내 직장 동료가 있으면 직장 동료도 내가 도우면서 살아를 가야 돼. 근데 막상 우리 기준님을 도와주는 사람은 몇 없다.
그리고 속 얘기를 남들한테 이래저래 떠들고 사는 스타일이고 어때? 그러니 언니가 일이 무척이나 많겠지. 너는 안 힘들 것 같아서. 그치? 그러니 살짝살짝 내년 시절에 살짝 내 마음에 허한증, 내 마음에 우울증 이미 들어왔어. 알어? 네. 그게 조금 더 치받쳐 오른다 그러지. 조금 더. 그냥 내가 어따 대고 풀어야 되는데 풀 데가 없고, 내가 이탈하고 싶은데 이탈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설레이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게 내년 수전이야. 내년 수전 잘 넘겨야 돼. 두 부부가 금실에도 있어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서로가 서로에게 실수 안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언니가 한 사람 놔두고 바람 피지 못해요. 언니야, 끝내고 바람 피더라도 놓지를 못하는, 마음속에서 사람을 잘 못 잊어. 겉은 되게 일 야무지고 잘할 것 같은데 항상 마음속이 약해놓은지라 뭘 하나 무자르듯이 끊지를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괴로움에 끊었어도 내가 다 누르고 살아를 가야 돼. 응? 그래서 학문줄, 글줄, 우리 내 공부를 하고 이렇게 와서 그러니까 가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안다. 기준이 그런다. 그러니 조금 더 새록새록하게 내가 조금 더 남편을 위해서 여자가 되려고 해서 오셨으면 좋겠어. 응? 조금 사이가 점점점점 조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 상태에서 평행을 지금 유지하는 거야. 가까워지지도 않고 더 멀어지지도 않고. 근데 띠적으로 보면, 그리고 뭐 사주팔자 내놓으시지 말라고 보면 다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상극의 사주는 아니야. 그런 연이가 좀 이끌고 가셨으면 좋겠어. 생각이 무척이나 많네요, 연입니다. 근데 내 생각을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대. 그리고 이 집안이 나름대로는 혹시 다 살아계세요인가? 네. 근데 살짝 상문이 앞을 가려요. 그리고 사고수가 앞을 가려요. 그러니 조금 조심하셨으면, 병액이 들어오고 있어. 그러니 그게 우리 언니가 안 맞고 우리 여기 아빠가 안 맞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사고수라고 따지면 운전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내가 오고 내리고 뭐 대중교통 속에서도 내가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올해까지가 들어가 있어. 그게 가을 시즌이다. 가을 시즌에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저희 신랑이 지금 아파서 회사도 그만두고 그래서 집안에 상문수도 들어와 있고요, 병액수도 들어와 있고, 사고수도 들어와 있다 언니야. 그래서 이 사람도 삼재팔란 때문에 그렇고 언니가 가정을 지키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야. 원래 사주팔자가 세다 안 세다 나 이걸 떠나서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알콩달콩 그냥 우리가 이렇게 더 가까워지지 못하고 더 이런 평행을 유지해야 돼. 그래서 집안에 지금 이제 뭐 두 부부가 상극은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우리 언니도 조금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 저도. 지치건. 아 그렇지, 두 어깨에. 내가 그리고 닦아서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라 그랬지. 본인이 가장 아닌 가장이 돼야 되는 거야. 네. 응? 그러다 보니 언니도 해야 되니까 지금 어떻게든 하는 거야. 그리고 두 어깨에 하나는 좀 옆에 있는 사람이 덜어줬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내가 이것까지 들고 있으려니 좀 많이 왜소한 체격이야. 그잖아. 힘들어. 그러다 보니 그냥 다 일 끝내놓고 나면 사지 육신이 아프고 생각이 아파서 내가 지쳐서 잠을 못 이룬 날도 언니가 많아. 생각이 많아서.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언니야 건강에 해가 옵니다. 그러니 본인이 잘 버티고 지켜줘야 상문수 병액수가 들어와 있어. 응? 네. 그게 남편이구나. 시아버님도 지금. 그치. 네. 여기 지금 조금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저승사자 같은 거 좀 걷어놓으셨으면 좋겠어. 왜냐면 나는 그래. 솔직히 어르신들이 바꿔먹지 않고 젊은 척지를 바꿔먹지 않고 갔으면 좋겠고, 이 사람 간에도 원래는 자연으로 와서 그렇게 김명이 못 돼요. 응? 김명이 못 돼요. 저희 신랑. 근데 살짝 내가 볼 땐 죽어요 소리는 안 나와. 뭐냐? 그냥 조금 정신적으로도 몸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조금 약을 달고 살아가야 되고 병원 치료를 좀 많이 남들보다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보여서 병역수로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걷어놓고 좀 살아갔으면 언니가 가는데 길에 그래도 저 뭐 조금 오래 살지 못하고 보냈어요. 이 소리는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니 애썼단다. 지키려고 살았냐고 애썼단다. 그리고
남들 같은 건 버리고 어떻게든 도망갈 수 있었는데 애썼대. 그 얘기는 의리를 지킨 거야. 부부의 의리기, 의리를 지킨 거야. 사랑으로 지켰다기보다 솔직히 정으로 지켰다. 응? 그래서 조금 기운이 많이 내려가 있어. 엄청 내려가 있어. 좋을 줄 알았어. 지금 막 그다고 남들처럼 확 뒤집어졌다 없어. 이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막 발악하고 나 짜증내고 막 이게 아니라 너무 바닥을 치니까 본인 이름 석자 성명으로 살아온 것보다 더 내려가 있어도 너무 무거워. 두 다리에 진짜 쇠사슬을 걸어놓은 것처럼 힘들어. 응? 산을 좀 다녀봐. 그냥 큰 산 말고 산을 좀 봐서 이렇게 앞을 탁 트여서 내 마음이 여기 내 스스로가 지금 내리지 않으면 이 가정 못 지켜. 조금만 버텨줘라. 네. 그리고 버틸 거고 버틸 수 있고 아까도 이제 누군가 내 짐을 덜어주거나 내 하소연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못 돼. 또 들어준들 말을 한들 결국은 언니가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입이 상당히 무거운 여자야. 내 기운이 너무 바닥을 쳤어. 이러다 이 나이에 조울 중이라고 오던 갱년기도 훅 하고 들어올 수 있어. 그럼 내가 왜 사나 싶을 때도 있고 너무 많은 이게 감정의 기복이 나타났어. 엄청나게.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 여태까지 지켜왔잖아. 언니 지키고 싶죠? 떠나고 싶진 않잖아. 그치? 그 가도 심리 만약에 떠나서 심리 갔다도 못 와. 뭐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덕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노력의 결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 잘해서 가셨으면 좋겠고 우울증 조금 들어오는 거 조울증 이거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왜냐면 집안으로 이게 들어왔거든. 어? 집안으로 눈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요 세 개가 들어왔어. 그래서 사고수 병약수 사고수가 다 들어와 있어. 그럼 이렇게 이런 거는 그냥 우리 같은 사람 좀 풀고 살아를 가셨으면 좋겠어. 왜냐면 언니가 무당이 될 사주팔자는 아니야. 근데 언니도 꿈이 좋아. 지금 혼란스럽고 내 마음 우울증이 와서 그렇지. 그리고 무척이나 본인이 열심히 살아가는 여자다. 그거의 단단함으로 어떤 귀들의 움직임에 싸움이 휘청휘청 거리지 않으세요.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면 네. 지금 같은 경우면 예를 들어서 진짜 어떤 조상이든 귀가 언니한테 훅 치고 가면 언니 훅 실릴 수도 있어. 여파를 맞을 수도 있다고. 네. 그러니 단단하게 기운 잡아가셨으면 좋겠어. 정신 좀 바짝 매. 응? 살아봐. 그리고 살으려고 하잖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궁금. 저 신랑은 지금 계속 직장을 딱히 길게 될까? 못 가. 언니 이끌고 가고 딱 계속 얘기해서 살라야 돼. 앞으로도 계속 그러시니까요? 네. 해보려고 해. 이렇게 볼게요. 해보려고 해. 근데 눈치를 많이 봐.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거 지성질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내가 볼 때 눈치를 많이 봐. 왜냐면 어떤 능력 자격이라든가 이런 게 서른 초반에 많이 눌렸어요. 응? 중반대 있고 서른 초반 지나면서 중반대면서 많이 들렸어. 그래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또 뭔가 배우고 이럴 수 있는 거는 못 되고 솔직히 이 사람이 뭐 어떤 뭐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자격증을 따서 그냥 꾸준하게 갔으면 이게 내 직업이다 하고 가야 되는데 자꾸 내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사람들과 부딪힘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되고 되게 뭐냐 외골수로 지금 변하고 있어. 그리고 자기 주장이 조금 강해지는데 마음이 못된 남편은 아니야. 응? 그러다 보니 안타까워 우리 기준님이 바라볼 때. 근데 이거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살이 있어. 그래서 그 살을 좀 보고 풀어가셨으면 좋겠어. 왜냐면 집안에 이게 누군가가 솔직히 돌아가셨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게 자꾸 여파 있고 1년 버티기 힘들고 2년 버티기가 힘든 게 본인의 남편이야. 그러다 보니 공백 기간이 있고 쉼 공간이 있다. 그거 누가 채울까? 본인이 채우겠죠. 그러면은 뭐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저 사람이 못 끌어나가요. 못 끌어나가요. 사업 같은 것도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차라리 언니가 해. 나중에 돈 벌어서 뭐라도 해주고 싶고 뭐라도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기준이마. 남자가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고 기준이마. 그치? 그리고 내 남편이 그랬으면 좋겠고. 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로도 조금 자기 일이라도 해서라도 꾸려나갔으면 좋겠고, 그치? 그럼 자기 거라고 하면 때려치진 않을 것 같고, 돈 까먹어요. 그걸 알고 있을 텐데. 내 한 가닥의 희망이 기대. 돈 까먹어. 안 돼. 안 돼. 떠돌다가 직장 못 자니까 내일 한다? 글쎄. 인내력이 없잖니.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랬을 거울 같았으면 언니 결혼도 안 했다. 응? 여기는, 나름대로는 이 분의 사람과 적응을 못 하는 거. 그리고 자기 어떤 스스로의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저 길로 가서 만족을 못 하다 보니까 눈치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근데 아빠가 그거는 누르고 자기 스스로가 아, 그냥 만족하고 자기 스스로가 아, 내가 깜이 안 되나가 아니라 그래, 다 이렇게 사니까 이 사람만 해도 가슴에 불화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언니가 열심히 돈 벌어서 언니가 사업을 하고 나중에도 만약에 간다 그러면 괜찮아. 운영을 해갖고 이 사람을 만약에 직원으로 응? 제가 그치? 하고 직원으로 차라리 그 꿈을 꿔서 그렇게 차라리 뭘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연관돼서 직장을 오랫동안 안 해더라도 그런 기대의 희망을 갖고 목표를 갖고 차라리 끌어가시는 게 좋아. 내가 끌고 가야 된다 그랬지. 닦아줘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 그렇게 해서 가셨으면 좋겠고, 사업을 하면 안 돼. 돈 까먹는다. 분명히 이랬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을 하고 뭐 할 때 이 사람이 좀 살을 좀 풀어놔. 어? 그러면은 그래도 이렇게 갈 거,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그만둘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연장을 해서 그만두질 않아서 내가 그 직장을 다닐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 근데 까미 안 돼요, 미안한데. 사람들을, 직원들을, 그리고 경영이죠. 어떻게 보면. 그걸 해나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옆에서 누군가가 항상 받쳐주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아무튼 요건 걷어놔. 네. 그래야 본인 애들이 살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거. 직장이 곧 잡히긴 하나요? 6월달. 6월달까지? 6월달. 직장은 하나 잡혔었어. 네, 한 달 전에. 뭔 소리야? 아파서. 직장은 한번 잡혔었다고. 근데 내가 열심히 다닐만 하면 네. 이 사람 앞에는 자꾸 뭔가 내가 아프든 다치든 집안에 뭘 있든 뭐 내 위에 뭐 회사가 없어지든 예를 들어서 네. 그런 일들 자꾸 펼쳐져서 그래. 그러니 삼재가 맞은 사람이야. 내 삼재 같은 건 언니야 믿든 안 믿든 간에 풀어놓고 살아. 안 풀고 살 수 없어요. 앞전 사람은 뭘 풀라는 소리는 안 해. 근데 언니 같은 경우는 더 꼬이기 전에 남편이 김명은 아니라 분명히 이랬어. 근데 죽을 수는 아니라고. 어? 다치고 아파서 그러는 것 뿐인 거야. 근데 자기가 점점 내 몸이 내 몸대로 자꾸 내 앞에도 이 사람 딴 애들 봐봐. 자꾸 내 앞에 뭐가 이렇게 되고 하니까 자기가 뭘 열심히 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더 올라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기운까지 언니가 느끼려니까 더 죽겠는 거다. 6월달 가야 돼요. 6월달 가야 되니까 직장은 잡혔었어. 근데 가다가 넘어져서 오는 거지. 6월달까지 좀 의사해보고 좋잖아 코로나니까. 그치? 그냥 그 위로를 하고 가. 이 사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위로를 하고 가. 네. 응? 온 걱정, 마음 걱정, 천 걱정을 다 짊어지고 사는 거다. 애써 보세요. 내 가족 내가 지켜. 언니라도 정신줄 똑바로 살아. 또 다 똑같은 주부에, 또 다 똑같은 아내에, 엄마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 직장 들어가서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우리 언니의, 우리 엄마의 본인의 바람도 그거다. 네. 그래서 둘이 멀어서 그냥 알뜰살뜰 모으면서 가면서 갔으면 좋겠는 이거야. 네. 버겁다. 본인이 벌고 이 사람 거를 적금을 하든 뭘 하고 가야 되는데 사업은 하지만 안 돼. 이 사람하고 해주는 거 안 돼. 그리고 안 돼. 그냥 어떤 관리 이런 거 정도 맞추면 자기가 숨도 쉬면서 그래도 큰 걸 못 맡아 지금은. 그러니 큰 걸 맡으면 망해요. 그 언니가 같이 갈 수 있는 게 나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그걸 위해서 그런 아무 계획을 좀 가져보시면 그래도 노후에 나중에 이 사람 사업 차려주는 것보다 내가 차려서 같이 끌고 나가는 게 본인한테는 아마 신수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언니 아까 전에 아 애들이 애들은 원래 안 봐줘 나. 안 좋다고 하신 거 같아. 아니 아니 셋이 있는 여자여야 돼. 근데 양쪽에 둘이 있어. 응? 양쪽에 둘이 있다고. 양쪽에 둘이. 몇 명이 애들? 지금 둘이야. 그러니까 양쪽에 둘이 있다고. 원래 자식이 셋이 있어야 된다고. 네. 근데 둘이 있다고 양쪽에. 양쪽에 둘이 있다고. 자식이 둘이라고. 네, 둘이에요. 그래, 그 얘기야. 그러니까 자식이 셋이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근데 지금 양쪽에 둘밖에 없다고. 하나가 없어졌다고.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네, 네. 어. 근데 뭐 없어진 거 갖고 탈 잡지는 않을 거고. 네. 그거는 본인 애들이 뭔가 이게 다 풀어갈 때 한번 풀어줘. 아이가 안 나와서 저희가 아빠가 일어나요? 그건 아니고. 중간에서 없어졌는지. 응? 나올 아이가 못 나오고 바꿔먹은 아이야. 아, 나왔어야 되는 아이인데. 왜냐면 첫째가 나오고 중간이 없어져서 얘랑 이렇게 바꿔먹었는지 네. 얘가 나오고 이렇게 바꿔먹었는지 나올 아이가 네. 안 나오고 다음 애기가 나왔다고. 네네. 그치?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은 이렇게 상황 때문에 그렇겠지. 네. 근데 살짝 삼신에 이 뒤틀림이 있어. 그러니 이거는 내가 아이들은 지금 말가 엄마 아빠만 잘하면 아이들은 키워갈 수 있어. 엄마 아빠가 우울하면 아이들도 우울해. 그래 우리 언니야 자꾸 밝아지려고 노력해. 응? 조울증 정도까지는. 지금 누가 언니를 위로해 줄 수 없어. 네. 그러니 본인이 이겨내. 그래 답답해. 산을 가. 풍경 소리를 들어. 자연 소리를 들어. 그래야 네가 심호흡을 해야 네 마음속에서 평온함이 온단다. 누가 해줄 수가 없어. 나도 못하는데 내 자신이 못했는데 누가 해줄 거야. 그치? 네. 그러고 한 다음에 아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뭐 잠깐 죄, 업 이런 거 있는 거죠. 풀고 가시면 돼. 아시겠죠? 네. 단단하게 가셔. 힘내셨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